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주여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주님 말씀을 먹을 때 주님 자신을 생명과 주님의 신성한 본성과 주님 자신의 주여 모든 은혜와 임재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충일케 하소서. 주여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충일케 하소서. 주 예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영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아멘.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 아멘.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한 무리의 하나님 사람들이 사는 이러한 생활의 총합이자 총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이러한 생활은 교회의 시대인 이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에서 이러한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차지하시고 소유하시며 다스리시도록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교회 시대에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완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는 왕국 시대에 그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교회 시대에 온전하게 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많은 민리들은 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다루심에 의해 온전하게 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왕국 시대에 천년 동안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을 행사하시어 이 사랑스러운 이들을 징계하시고 여러 방면으로 그들을 다루시어 그들을 온전하게 하시고 성숙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천년의 기간 끝에 그들은 앞서 성숙한 이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교회 시대에 온전하게 되고 성숙된 하나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시온이고 이기는 이들이며 반려 그룹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새 예루살렘 전체가 시온일 것입니다. 시온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곧 지성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지성소일 것임을 나타내는 표징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치수는 입방체의 치수이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12,000 스타디온입니다. 구약에서 성막에서나 성전에서나 지성소는 모두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똑같은 입방체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은 그때에는 변화되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같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모습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이 최고봉에 도달하기 위해 힘을 다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 최고봉에 도달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지불해야 할 대가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다면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다음 시대의 그 대가는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모습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하나님 사람들인데 그들은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아멘. 거룩한 성은 일종의 연합으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이 신성한 연합을 누리고 그것에 참여할 것입니다. 확실히 우리는 어떤 대가가 들더라도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장래를 희생했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이 주님 안에서 안전하다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영적인 일들의 내재적인 감경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분 자신이 사람이 되셔 사람을 그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과 사람은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하나의 단체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모든 이상과 계시의 집대성입니다. 아멘. 이것은 삼일 하나님과 새 복음으로 된 사람의 조성체입니다. 이 조성체, 곧 새 예루살렘은 영원 안에서 한 쌍의 연인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한 쌍의 연인은 사람이며 또한 하나님입니다. 그들은 신성과 인성 안에서 상호 거처가 됩니다. 이 인성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극도로 표현되고 나타날 것이며 빛남과 광채와 영광이 가득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은 교회 시대인 이 시대를 마감하고 왕국 시대에서 이러한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차지하시고 소유하시며 다스리시도록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을 주여 교회 시대인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온전히 함으로 주여 왕국 시대에서 주여 정말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차지하고 소유하며 다스리는 주여 그러한 주여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